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두정의 패전 21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파를 배워볼 저는 옹판다이고요. 옆엔 이제 무려 한 달 만에 찾아주신 우리 자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아 선생님 한 달 만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휴방도 하고 다른 분들 이렇게 버티다가 안 되겠더라고. 역시 가두정 패전은 선생님이 계셔야 뭔가 이제 방송이 좀 굴러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 오랜만에 멋있게 이제 격겜계 패셔니스타답게 이제 딱 자켓도 결치시고 멋있진 모습으로 방문해 주셨어요. 또 제가 또 시부야를 잠깐 들른 감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자켓 하나 사가지고 아, 또 그 또 할 얘기가 또 많죠. 저희가 또 2부에서 또 그렇죠. 선생님 또 깜짝 등장을 또 한 번 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저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알려드릴 소식이 있다면은 네. 아, 저희 가두정 패전이 21화를 끝으로 마지막 화를 오늘 마지막 화입니다. 오늘이 갑작스럽지만 네, 마지막 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즌 종료. 사실 마지막 화라기보다는 할 수 없고 네. 가두정 패전 첫 시즌 종료하는 걸로 네, 시즌 1이 종료되는 네, 걸로 시즌 1이 종료되는 걸로 왜냐면 이제 다들 바쁘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쁘셔서 선생님 바쁘시고 이제 방송에도 포맷에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튼 저희가 이제 가두정 패전이 사실에 그 기획을 할 때는 이렇게 오래 갈지는 몰랐는데 되게 많이 오래 21화 무려 21화까지 방송이 진행하고 이게 진행된 게 다들 이제 우리 참가해 주신 이제 선생님 덕도 계시고 이제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 덕도 계시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 다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편인데 많은 분들이 줄이를 원하셨지만 줄이라고 그렇게 이구성성 해주셨지만 저희는 네칼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리지널 캐릭터니까. 그렇죠. 남들이 네. 예스라고 할 때 우리는 노를 합니다. 노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네칼리를 할 거예요. 왜냐 그렇습니다. 줄이는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요. 하지만 네칼리는 공짜다. 그렇죠. 파이트머니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저희는 그 공짜들을 공짜 서민분들을 위한 캐릭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배워볼 캐릭터 네칼리에 대한 간단한 프로필을 보고 바로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네칼리. 네, 네칼리. 이름 네칼리고요. 네. 직장 190cm, 체중은 113kg. 직업은 네. 고대 전사. 직업인가요, 저게? 저 직업이 고대 전사이기 때문에 네. 이제 잘못 건드리면 안 돼요. 고대 전사거든요. 직업 네, 고대 전사 신의 사절. 신의 사절. 사절 예,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렇답니다. 예, 출신지 불명. 좋아하는 것 강한 자의 혼. 격투 네. 스타일 강한 육체 능력을 바탕으로 행하는 폭력적인 스타일이랍니다. 그냥 지멋대로 싸운다는 네, 지멋대로 싸운대요. 보니까 되게 대충 프로필을 만들었고요. 네. 투잡이네요. 뭐 고대 전사랑 신의 사절 두 개에서 종족이 인간이 맞나요? 인간이 아니라 슬라임 아닌가요? 약간 보니까 스토리 모드를 봐도 네.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인간이 아니라 뭐 이상한 변형 괴물이에요. 근데 네. 스토리 모드를 봐도 사실 얘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네. 그 스토리 모드 그 아니 저 신 캐릭터 네칼리 발표할 때 스토리 모드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할 거라고 하시더니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와가지고 소리 지르다 끝났어요. 그러다가 그렇죠. 뉴 띄워주기. 아 중축했네요. 뉴를 띄워줬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소개. 뭐 소개할 것도 없네요. 소개해봤고요. 네, 그럼 바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트레이닝 모드로 한번 가보죠. 네. 오랜만에 만져보네요. 트레이닝 모드. 아 참고로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아 지금 캔이 제가 플레이어 조작으로 해놓고 움직이면 저는 움직이는데 네. 캔이 지금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왜냐면 1.07 버전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예. 공식 라이센스 스틱이 아니면 아, 또 메이크 스틱이 또 여기서 또 지금 예. 저는 매드캐치 쓰고 있고 옆에 롱판다님은 메이크 스틱을 쓰는데 이게 8분 지나면 예. 8분마다 인증이 꺼져서 예. 안중뱅이가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걸 뽑았다가 예. 끼고 다시 또 홈버튼을 눌러서 예. 다시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움직인다. 이제 움직인다. 그래서 합니다. 저는 이제 1부 때는 사실 제가 많이 조작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트레이닝 제가 콤보를 연습할 때만 잠깐 조작하는 걸로 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자켓을 좀 벗을게요. 왜냐면요. 네, 왜냐면 저희 뒤에 크로마키가 파란색이라 저가 자꾸 투명인간이네요. 네, 투명인간인데서 여기다 벗어놓은 아 자켓을 벗었습니다. 패션을 이해 못하는 자, 죄송합니다. 어쨌건 네. 크로마키가 저를 인식을 못하네요. 네. 자 어쨌건 자 한번 보죠. 네칼리 일단 걸음 속도나 뭐 이런 걸로 보면 평균이고요. 네, 적당히 빠르게 보이네요. 적당히 걸어다니고 네. 점프도 비슷하고 백대시 무난하고 앞대시가 네. 기본적으로 이러고 있잖아요, 얘가. 네. 근데 모션도 앞대시 모션도 비슷해서 네. 이게 갑작스럽게 달려들면 잘 안 보여요. 아, 안 보이는구나. 그게 생각보다 좀. 괜히 제가 혼자 맞는 게 아니구나, 앞대시에. 그렇죠? 이제 제 앞대시에만 계속 맞더라고요, 뭔가. 그렇죠, 앞대시가 좋아요. 네. 앞대시하고 이 V스킬 이따 설명드릴 이 V스킬하고 네. 지속이 되게 긴 강킥을 깔아두는 것 때문에 네. 앞대시를 막 견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막 나도 막 맞아요. 이걸 카운트만 하면 네.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칼리 맨날 짧다 짧다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강발 카운트 나거든요, 강발. 이건 길어요. 되게 길어요. 네. V 스킬로 좀 짧은 기본들을 좀 네. 커버하는 것도 있어서 앞대싱 좀 고속능에 속하는 것 같은데 네. 거리가 약간 짧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본기들이 다 짧아요. 네. 좀 전체적으로 짧은 느낌인데 강킥은 길고. 강킥은 길고. 하니까요. 네. 자 약펀지부터 살펴보면. 짧아 보이지만 고성능입니다. 네. 아, 3 프레임 아닌가요? 아, 무려 3 프레임. 네. 그래서 일어나면서 이 짓거리를 많이 하죠. 선택받은 캐릭터예요. 이거나 이걸 네. 되게 많이 하죠. 아, 일어나서. 미치겠어요 그냥. 일단 3 프레임이고 네. 대공기로 활약을 많이. 네, 하죠. 맞아요. 류처럼 톡 때리고 앞대시에서 정력 걸고 네. 점프해서 욕을 네. 먹이거나 아니면 커맨드 잡기 같은 거 많이 하죠. 저 친구는 류보다 더 악질인 게 커잡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커잡 때문에 무서워요. 미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콤보는. 여기서 콤보도 들어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긴 네. 하는데 상대방이 뭐 앉아 있다든가 거리가 이렇게 멀면 네. 힘들기 때문에 네. 무난하게 EX로 한번 밟아주는 게 무난해요. 아, 이런 걸 많이 해줘요. 기본적으로 약공급에서 들어가는 콤보는 별로 없는데 네. 이거 EX만은 들어갑니다. 뭐 거리가 가까우면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별로 데미지 못 쓸 때 데미지가 적게 보죠 데미지가. 그쵸? 가까이서 쓰면 뭐 맞겠지만 주로 여러 번 연타하니까요. 네. 그리고 앉아 약펀치는 연타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아 그래요? 이런 느낌이고 탁탁탁탁탁탁 이런 네. 타다다다다다 이런 느낌이에요. 리치도 살짝 짧지만 네. 괜찮습니다. 역시 이 게임답게 네. 보이는 그래픽보다 조금 짧아요. 손이 발이 분명히 겹치는 것 같은데 뭔가 저는 허벅지를 긁고 있는데 네. 안 맞죠? 조금 앞으로 가면 이제 맞겠죠. 자, 일단 대공기로서 고성능 일어나면서 V트리거와 함께 3프레임이기 때문에 네. 일어나면서 이식 많이 할 거예요. 네. 이러면서 기어폭행 이런 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콤보 넣고 네. 이런 거 많이 할 겁니다. 여러 가지로 좋아요. 카운트 나면 이게 콤보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안 들어가지만요. 네. 자, 어쨌든 고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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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펀치가 고성능인 캐릭터들이 네. 언제 다 크지 않나요? 스타파이브에서 좀 강한 네. 편에 속하긴 하죠. 네. 3프레임이 있냐 없냐 네. 하나 때문에 저는 정셋을 좀 완벽하게 그죠. 해야 되는 불안감이 아, 있죠. 네. 맨날 맞는 이제 저같이 이제 셋업을 이제 감으로 하는 사람들은 맨날 정을 끊기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리고 중펀치 네. 넘어가볼까요? 중펀치는 약간 긁는 느낌인데 살짝 대각으로 후리는 느낌인데 뭔가 판정이 되게 좋아 보이네요. 판정이 괜찮고요. 일단 모으기가 있는 상태에서 네. 앉아 중펀치에서 이렇게 약으로 많이 긁어줄 거예요. 네. 서서 중펀치는 판정이 위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긁어주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멀리서 그냥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네. 막 여기서 CA로 막 주입을 해놓는다. 아, 주입이구나 또. 아니면은 이쯤에서 그냥 막 주입을 이렇게 한 번씩 네. 해놓는 거예요. 모으기. 그러면은 걸리면 넘어지고. 넘어지고. 맞으면 이렇게 해서 압박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거예요. 판정도 좋고 네. 빨리 후립니다 생각보다. 하단 쪽으로 5프레임 빨리 5프레임 네, 빨리 후려요. 좋네요. 자, 여기서 약 원반의 인도나 EX를 좀 많이 깔아준다. 네. 서서 중펀치도 마찬가지다 네. 라는 것입니다. 네. 자, 강펀치. 강펀치 앉아 강펀치 서서 강펀치 모션이 비슷해요. 비슷한 아, 좀 똑같은 줄 알았어요. 이게 서서 아, 네. 앉아서는 약간 이제 좀 숙여가지고 위를 네. 때리는 느낌. 왜 매우 대공기 같은데요, 저거? 그렇죠? 이게 판정이 괜찮아요. 네. 그래서 상대 구석에 몰아넣고 이렇게 막 압박하는 척 하다 살짝 네. 뒤로 빠져서 이렇게 비비고 있다가 네. 비비고 있다가 네. EX 머리가 쓰던가 네. 이거를 깔아두면 크러쉬 카운터가 좀 잘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놓고 이거 할까 잡기 할까 뒤로 가서 쉬미 할까 하다가 상대방이 뛸 것 같으면 네. 이렇게 거리 벌려서 또 떨궈지면은 약펀치. 만약에 멀리 있을 뒤로 점프해서 구석에서 뛰면은 이런 걸 깔아도 된다. 그래서 꽤 괜찮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강펀치는 네. 당연히 캔슬이 되고요. 네. 가장 이제 괜찮은 콤보는 이제 용맹한 결기. 이게 기술 이름이 어려워요. 용맹한 결기. 뭐 용맹한 결기요. 기술 이름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뭐 해방의 단도, 태양의 길, 재단의 안내, 원반의 인도, 거친 능불, 대지에 가면 용맹한 결기, 힘의 집약, 힘의 분류, 안내자의 목소리, 명예의식. 뭐가 많아 기술이? 기술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파동권이라든가 승용권처럼. 파동권, 승용권, 용권, 선풍각. 얼마씩 선풍각. 그 얘 기술 이름도 안 외치죠? 이게 꾸액 이런 거밖에 안 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외우기 어렵습니다. 꾸액만 하면서. 그렇죠. 날릴 때 뭐라 하던가. 아 가일이 보고 싶은 가일 두 개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기술명을 알려드리기보다는 그냥 좀 밝기, 중밝기, 뭐 약 긁기. 하긴 뭐 다들 기술 이름 얘기 안 하잖아. 밝기? 그렇죠. 어차피 승용권 비슷한 건 다 깊이 드래곤 그렇죠. 펀치 이러면서. 그렇죠. 머리겐 커작 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됐고요. 자 강에서 중으로 밟고요. 네. 앉아 중펀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따 알려드릴 이제 강펀치에서 이렇게 콤보. 아 데미지가? 게이지 하나도 안 쓰기 네. 때문에 또 난이도가 쉬운 편이에요. 이게 아주 괜찮은 콤보로 들어갑니다. 앉아 강펀치도 마찬가지긴 한데 제가 이제 이게 좀 더 발동이 느린 걸로 알고 있어서 서서 강펀치를 주고 많이 씁니다. 그리고 판정이 매우 좋아요. 아 판정이 좋다. 여기서 이것도 주입을 좀 많이 하는 거 좋아요. 아 주입을 또 하다가 마지막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약이 아니라 중으로 이제 조금 더 나오니까 아자가 훨씬 비슷합니다. 네. 약킥 이게 생각보다 좋아요. 아 생각보다 좋나요? 이게 생각보다 좋은 게 이거 후에 중킥하고 네. 이제 이거 잡기 같은 거랑 커잡이랑 아 저 많이 봤어요. 이게 이 거리가 딱 나오거든요. 저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죠. 이득도 괜찮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술. 약킥이 깔아도 이거 쉬운가 봐요. 저 넘어뜨려 놓고도 네. 이렇게 많이 깔아요. 콤보 나오죠. 네. 원래 이게 콤보가 안 되는 네. 건데 또 깔아두기를 잘 해두면은 콤보가 돼요. 그래서 이걸 이용한 셋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약킹 맞아봤자 콤보 안 들어가니까 네. 그냥 나 그냥 뛸래? 그러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안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맞아요. 잘못하면 조심해야 되는 기술. 저 프레임 관계가 신기한 이제 약킥은 하단인데 생각보다 좀 짧습니다. 되게 저 분명히 발을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발톱을 막 긁고 있는데 안 닿죠. 파이브에 또 아 저건 완전 겹치는데요. 그렇죠. 완전 겹치죠. 대놓고 좀 더 앞으로 가서 대놓고 넘어가는데 발을 그렇죠. 일단 나한테도 하단이 있다 이런 기술들은 주로 이제 앉아 펀치로 이어서 ES 발끝이라든가 그런 거 하고요. 상대방이 이제 체력이 별로 없을 때 네. 하단 무시하고 있을 때 이렇게 들어주면 무섭죠. 네. 방송적으로. 저 약, 근데 제가 약발 긁는 것은 넥칼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별로 없죠. 네. 근데 저럴 때는 한 대만 맞으면 죽는 상황에서 저도 무서워요. 아, 님 한 대만 맞죠. 하기에는 다 좋죠. 저 캔도 막 할 때 한 대만 할 때 이거 쓰잖아요. 무섭죠. 이럴 때 무섭죠. 한 대만. 자, 중킥. 중킥은 무릎으로 차올리는 기술인데 앉아 중펀치로 이제 강제하는 게 되고요. 서서 중펀치로 되고. 가장 좋은 타겟 콤보가 또 있는데 네. 중킥, 강킥, 그리고 V스킬 이렇게 이어져. 아, 저거 많이 봤어요. 대회 때 V트리거 게이지를 올리려고 그래서 저걸 마음 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 타겟 콤보 쓰고 싶으면 멀리서 이렇게 주입을 해두는 겁니다. 중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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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강 하다가 맞으면 알아서 나가죠? 그러네요. 그리고 히트 확인까지 네. 오케이. 뭐 2타 히트 확인이야 쉬우니까 히트 확인? 네. 그 다음에 이제 게이지 좀 채우고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뭐 사람들이 가끔 이거 맞았을 때 카운터가 네. 빡 나면 네. 예를 들어서 카운터 한번 내볼게요. 카운터로 내고 뭐 이런 걸 많이 쓰기도 네. 하는데 이건 모으기가 없으면 힘들기 때문에 네. 걸어서 조금만 걸어가지고 아유 제가 너무 답답하네요. 이렇게 걸어서 그냥 게이지 채우는 정도로 게이지 송구를 합니다. 이렇게 가장 무난한 콤보거든요. 네. 만약에 V트리거가 있으면 트리거도 발동하겠지만 트리거가 없으면 네. 그냥 막 하다가 카운터 났네? 그래야 된다. 아, 저게 좋은가? 이게 또 좋은 점은 네. 크러쉬 카운터가 나면 게이지가 차잖아요, V가. 네. V 차고 또 여기서 또 채우네. 그러니까 게이지를 욕심쟁이요. 맞는 동안에 조금 계산해서 아, 이 정도면 게이지 차겠다. 이렇게 차고 이렇게 찼다. 아, 게이지를 좀 많이 채워주는 네. 그런 기술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생각보다 좋아요. 캐릭터가 좋아요. 좋아요. 앉아 중킥은 빕니다. 아우 저 캐릭터 저거 역시 그래픽대로는 안 되지만 리치가 그래도 긴 편이에요. 이 정도면 하지만 저 상대 본 사람들은 되게 길게 듣고 이 느낌이 뭔가 이렇게 되게 길어요. 네, 되게 길어요 저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접 압박이 세기 때문에 네. 하다를 무시하고 뒤로 갔다가 가끔 이런 거 막 쓰는 사람도 네. 있어요. 맨날 맞아요. 그 CA 있을 때 맨날 DC 해가지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당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 정도 엄청 당할 거예요. 아, 열불 나 죽이다. 아, 막 하단가들 하지 않는 나에게 또 이제 막 그쵸. 하단가 나다면 너 죽는다라는 네. 걸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도 무섭고 근데 여기서 트리거 캔 것도 무서워요. 이렇게 콤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본기 캔슬 트리거 발동이 굉장히 좋은 캐릭터. 네. 자 그 다음 강킥. 강킥 고성능이에요. 안전강킥, 서서강킥 전부 고성능이고 서서강킥은 뭐 말할 나위 없죠. 한쪽 발을 들기 때문에 일단 하단을 살짝 피하고요. 네. 그리고 전진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닿지만 강킥을 받습니다. 네. 이 정도면 고성능 맞죠. 그리고 막 크러쉬 카운터 나면 아까처럼 팍 하면서 크러쉬 카운터 나고 콤보 들어가고 난리가 나요.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승용권을 막았다 그럼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거 먼저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트리거 발동이 당연히 되잖아요. 이런 거, 네.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맞았다 오케이 콤보 이런 거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거 주입 해놓는 게 아니라 네. 주입하면 가드 되든 말든 무조건 나오지만 히트 확인이 충분히 돼요. 예를 들어서 강펀치를 해볼게요. 네. 이거 보고 만약에 한번 보고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랜덤으로 한번 가드를 1타 노멀 히트는 좀 시상이 어렵거든요. 네. 이거를 맞았을 때만 제가 발동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네요. 되는데 어려워요. 안 되죠 이 타이밍은. 네. 강킥은 이게 강킥은 이렇게 조금 늦게 해도 돼요. 아 강킥이 좀 널널하다 강선보다. 한번 강펀치는 이 정도 타이밍은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근데 강킥은 되게 느껴지네. 그래서 생으로 히트하기는 맞았네? 그러면 이게 콤보.
어느 정도 히트하기는 꽤 되기 때문에 이걸 연습을 많이 해둬야 됩니다. 네. 데칼리 유저들은 생으로 히트하기 된다. 그렇죠. 생으로 히트하게 된다. 많은 데칼리 유저들이 그걸 안 하고 약속 히트하기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접해서 히트하기 이거 이거 만약에 멀리서 맞았다 그러면 앉아 중으로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있다. 앉아 강킥도 클러치 카운터 대응이기 때문에 이제 멀리서 이렇게 깔아두면은 카운터 빵 나고 대시 대시 대시해서 아파. 저 근데 저 강킥은 좀 짧은 것 같아요. 네, 좀 짧은 편인데. 저건 좀 짧은 것 같아요. 한쪽으로 좀 밀어붙이는. 저는 이제 양심적인 스파이기 때문에 인정할 거 인정합니다. 저건 좀 짧아요. 그렇죠. 맨날 볼 때마다 좀 뭔가 불쌍해요. 이제 메칼리 맨날 강발 막 앞에서 막 헛치거든요. 되게 나는 캐는 분명히 달거리인데 막 헛치고 있으면 좀 불쌍해가지고 하는데 네, 저 정도는 제가 봐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네칼리는 상대방이 뭐 내민 걸 보고 때리는 게 아니라 네. 미리미리 좀 내미는 편이에요. 공격적인 캐릭터다 그만큼 판정을 네. 이용해서 미리 깔아준다. 어차피 네. 대공도 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특수기 아 이거 중단 이게 진짜 좋아요. 네, 이게 또 크러쉬 카운터가 난다고 감히 중단 주제 마이너스 4인데 반지 네. 좀 이상해요. 좀 오래 움직이 지금 봤어요. 딜키 안 된다고 마이너스 4짜리로 4짜리로 딜키가 잘 안 되는 네.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잡기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거 안 잡히죠? 네, 안 잡히죠. 근데 이 중단을 캔슬해서 잡으면 약간 앞으로 나갑니다. 이게 또 뭐 타격 잡기라는 그 테크닉 중 하나인데 그렇죠.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잡기에서 네. 이게 앞으로 이동을 안 하는데 중단을 캔슬하면 조금씩 앞으로 가요. 약간씩 앞으로 가죠. 신기 방귀네. 예, 곡캔 잡기예요. 조금씩 네, 앞으로 가죠. 근데 이럴 거면 차라리 걸어서 잡죠. 그죠. 근데 약간 걸어서 잡죠. 네. 어쨌건 된다 이런 게 이런 것도 있다 된다 사실 알아두면 안 좋은 걸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있다 자 그 다음 다이브킥 점프해서 베가스 수직으로 내려가서 강킥인데요 네. 이렇게 베가스으로 해도 되고 수직으로 해도 되고 나가긴 나갑니다 근데 너무 낮게 하면 안 되고 정점에서 한다는 느낌 정점에서 일단은 공중에서 제어기가 있으면 좋아요. 그럼요. 일단 이쯤에서 뛰었다가 머리가 맞을 수도 있는데 이걸로 낚을 그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싫어요. 그렇죠. 일단은 상대방이 서 있었을 때 이렇게 맞추면 콤보가 되긴 되지만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약펀치 정도에서 이 정도 넣고요. 자, 물론 경지 후위가 중은 안 들어갑니다. 네. 앉게 해볼게요. 앉게 하면은 좀 더 늦게 맞고 좀 늦게 맞고 예, 상대방 경직에 빠져있는 동안 나는 착지를 하니까 그래서, 아~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캐릭터 없는 게 없어요. 일단 있을 건 다 있어요. 네. 일단 있어요. 다. 자 그래서 이런 점 다 있어. 나쁘지 않다. 근데 가드 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네. 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타격 부분 좋아요. 패스를 해가지고 긁어서 이제 구속으로 보내는 점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특수기가 또 뭐가 있었나요? 특수기가 이제 없었어요. 제가 봤는데 커맨디스트 봤는데 저거랑 중강 발밖에 없었습니다. 없었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필살기로. 자 밝기. 아 밝기. 자 키스 이름이 뭐였죠? 결기 용맹한 결기인데. 결기. 용맹한 결기. 자 약 중 네. 강에 따라서 네. 발동 속도가 일단 달라져요. 자, 약 되게 빨리 밟죠. 네. 중 조금 늦게. 네. 강은 더 늦게. 네. 조금 더 늦게. 근데 가드 됐을 때의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네. 이건 가드 되면 마이너스 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유 서서 약킥 막 이런 걸로 때릴 수 있어요. 네. 근데 네. 중부터 마이너스 2 이거는 동등. 아 동등. 동등인데 이제 킥 좀 느리죠. 그래서 막 이런 거에서 막 이렇게 밟는 애들은 좀 무서운데 막 이거를 해놓는 애들은 발 드는 걸 보고서 막 심한으로 때리는 애들도 있고. 어 진짜? 난리가 나요. 저게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좀 무섭습니다. 네. 아우 저걸 어떻게 보고 하지? 자, 약은 때려도 콤보가 안 들어가고요. 네. 중부터는 이렇게 콤보가 아, 들어가요. 중 콤보가 된다. 강은 기본적으로 가장 무난하게 워르겐을 좀 쓸 거예요. 워르겐 쓰고 뭐 안정적으로 때리면 이게 쓰고 아니면 이게 밝기 쓰고 시일이 되게 되거든요. 아. 이게 타이밍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제가 데칼 유저가 네. 아니기 때문에 다른 쪽이 있어요. 이거를. 아 이게 잘 안 맞아요. 느리게 써야 되는 건데 조금 느리게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어렵다. 또 어려운 편이긴 해요. 그래서 어쨌건 된다. 어쨌든 된다. 구석이라면은 좀 더 여러 가지가 들어갔죠. 구석이면 뭐 여기서 이것저것 이것저것 들어갑니다. 되는 게 어딥니까? 기술 하나 맞췄는데 CA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원반의 인도. 원반의 인도 이건데 유일한 모으기 기술이에요. 아, 기본적으로 모으기 캐릭터가 아니에요. 또 모으기 공포증이 있는 저한테 또
근처 이렇게 해서 뒤로 모으다가 앞으로 하면서 펀치인데 약중강에 따라서 전진거리가 확 달라지죠. 자 강으로 거의 끝까지 갑니다. 빡기면 죽지 않나? 저거 죽죠. EX는 이제 3번 긁는데 데미지가 당연히 높아지고요. 특징이라면 장풍을 아 무적이 있는 게 아니라 슈퍼 아머로 받아내죠. 장풍 무적인가요? 장풍 아머? 장풍 아머입니다. 네, 한번 던져주실래요? 장풍 몇 개를? 안 됩니다. 장풍 몇 개를 한번 던져봐라. 자, 안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굳이 제가 이럴 필요 없이 레코딩 재생을 레코딩 재생을 하면 된다. 이게 갓갓 게임이기 때문에 이력이 되거든요. 그렇죠. 갓갓 게임이기 네. 때문에 굳이 이제 필요 없이 굳이 제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력이 되거든요. 그럼 되거든요. 이런 트레이닝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코앞에서는 안 돼요. 네. 코앞에서 아, 코앞에서 안 된다. 그래서 약간 미리 쏘는 다 미리 그래서 거의 이렇게 예측하고 예측하고 네. 자 강도 예측해서 갓갓 게임입니다. 와 플레이어가 부족하지 않는데 EX고 이렇게 이런 각각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트레이닝만 하면은 에버 우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참 그리고 아까 만들었는데 결기가요. 밝기 되네요. 이게 장풍 판정이에요. 오메. 그래서 이게 장풍 판정이라 장풍끼리 이제 상쇄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 몰랐는데 이런 것도 돼요. 오. 오. 신기하게도 이렇게 네. 신기한데요. 캔슬이 됩니다. 되긴 돼요. 어쨌건 이런 게 된다. 오, 저런 건 주입해 놓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사실 장풍을 예측했으면은 그냥. 시계 돌리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아실 텐데 장풍 무적 기술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밝기를 타격이 아니기 때문에 장풍 무적 기술로 때리면 돼요 중간에. 장풍 무적. 그렇죠. 장풍 무적 기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은 네. 이제 자신의 캐릭터에 맞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냥 승용권 쓰면 되는구나. 그렇죠. 승용이 이제 승용권 쓰면 완전 무적이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됩니다. 그냥 쓰면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장풍 판정이고 이거는. 암호가 한번 있다? 네, 암호가 한번 있다. 막히면 죽는데 한 마이너스 2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맞진 않는데 네. 기본적으로 푹 가득하게 하면은 네. 마이너스 좀 더 줄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그보다 V 스킬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네. V 스킬을 쓰면서 할 때마다 레버를 모으는 거예요. 할 때마다. 아, 할 때마다? 바로 이제 날려갈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V 스킬 보다 장풍으로 데미지를 줄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다가 약으로 한번 샥 긁어서 내민 손 정도를 약간 이제 내민 손을 이렇게 확 부린다는 거죠. 네. 긁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톰으로 들어가고요, 무난하게. 네. EX로 가능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어떤 기술인가, 기술 이름이. 거친 등불. 거친 등불. 거친 등불. 머리겐이에요. 자, 지금 스틱을 좀 바꾸고 있는 작업이기 네. 때문에 제가 말을 좀 많이 해볼게요. 머리겐이죠, 그냥. 머리겐. 머리겐, 이제 DP. 등용권. 그리고. 이 친구는 무적이 강에 있다고. 그렇죠. 얼핏 들은 분 중. 방 따라서 이제 전진거리나 뭐 이것저것 달라지는데요. 자, 자, 데미지 괜찮고요. 무적이 꽤 빠방한 편입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승용권 계열 기술이지 완벽한 승용권은 아니기 때문에요. 아,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아래쪽부터 판정이 없어요. 아. 캔은 아래부터 끌어올리잖아요. 예, 이게 끌어올리죠 이렇게. 근데 얘는 한 허리 정도부터 때리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날 다운시켰다. 메탈이 다운시키고 여기다가 이게 앉아 중을 깐다고 쳐볼게요. 네. 그러면 안 맞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워리건 안 맞아요. 아~ 왜냐면 하단 판정이 없고 올라 이렇게 그렇죠. 올라가면서 상대방을 못 끌어올려요. 아~ 그래서 좀 그런 점에서 구리기도 합니다. EX 써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 좋은 점은 이렇게 깔아도 상대 메탈이 체력이 없는데 깔아뒀다가 이렇게 CA로 가든사를 준다고 쳐보면 네. 워르겐을 쳐도 때릴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칼리가. 네칼리가 CA도 없는데 워르겐 한 번밖에 못 쓴다고 가정했을 때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꿀팁이. 그렇죠. 그래서 뉴캔 이런 애들이 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렇죠. 뉴춘 캔이 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EX 버전은 데미지가 올라가면서 활동도 엄청 빨라지고 기본적으로 엄청 고생해요. 아주 좋은 기술이에요. 궁금한 게 저렇게 이게 승용권이 이렇게 앞으로 가는 판정이 있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캠이라든지 네. 그런 친구들 다 역승용 쓸 수 있나요? 그렇죠. 다 승용 커맨드이기 때문에요. 네. 기본적으로. 괜히 역가드 점프해서 안 맞고 앞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아, 또 각각 게임의 트레이닝 모드가 이렇게 아 되네요. 아, 아주 쉬워요. 네. 아 그냥 쓰면 됩니다. 제자리 점프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쉽죠. 역시 제가 이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 스파 게임의 트레이닝 모드의 가까성을 또 인증하려고 또 안 되는 게 없네. 트레이닝 모드 혼자서. 그쵸. 자 그다음에 대지의 가면이래요. 네. 대지의 가면은 얼굴을 잡아서 가면처럼 이렇게 한다는 뜻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예. 자 커맨드 잡기가 있고요. 커잡이 있어요, 무려. 자 약 120.
130. 강. 140이고요. 아, 좀 음성이 좀 달라지는데요? 그런가요? 강이니까 좀 세게. 우샤! 우샤! 이러잖아요. 우샤! 어? 중인데요? 강화. 똑같네요. 어, 똑같네. 네, 똑같네요. 아, 좀 달랐는데. 자, 그리고. 자, 강은 안 잡히고요. 네. 약을 잡혀요. 아, 또 거리가 또 커져. 네, 거리 따라 다릅니다. 네. 자, EX는 이후에 콤보가 들어가요. 네. 단독으로는 이제 체력이. 또 다른 메이크 스틱이 온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스틱이죠? 메이크 스틱. 아,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그 메이크 스틱인가요? 네. 자, 잠깐. 잠깐만 한번. 자, 됐나요? 또 여기서 또 업데이트를 하셨다고. 자, 일단 움직여요. 8분 동안 한번 네. 해보죠. 업데이트도 된 거라고 합니다. 자, 어쨌건. 자, 기본적으로 일반 잡기가 120인데 약도, 약 커맨드 잡기가 120이잖아요. 문제는 이건 못 풀잖아요. 그죠? 아니, 못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못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커잡이, 아, 기본적으로 커잡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커잡이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을 수 있는데, 푸는 거하고 못 푸는 거의 차이는. 있는 게 어딥니까? 아예 다른 거라서. 아, 저거 있으면은 취미 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냥 커잡 하면 돼요. 구석에서 낙법, 그냥 계속 낙법 시켜볼게요. 낙법해. 자, 잡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커잡 하면 돼요. 취미 같은 거 왜 합니까? 계속 하면 돼요. 네. 계속하면 야 또 이건 안 잡히거든요? 정색 타고 커잡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커잡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반항할 것 같다 그런 막 이런 거 깔아주는 거죠 맞죠? 난리가 나는 거죠 맞고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커잡이 있는 거는 없는 거보다 100배 낫습니다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좋죠 그렇죠? 막장으로 이런 거 해도 되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커잡이 있다 없다의 차이는 매우 그렇죠. 크다 맞지? 장풍이 있다 없다 이면 무조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있는 게 좋아요 캔도 불이지만 장풍이 네. 얼마나 좋습니까 있으니까 엄청 좋습니다 피 없을 때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직도 다니면 되거든요 그렇죠. 니가와가 됩니다 그런 게 좋기 때문에 자 EX 아까 말씀드린 건데 데미지가 60밖에 안 되지만 가만 놔두면 60짜리인데 물론 이게 여기서 이것도 들어가고 무난하게 이제 월계로 데미지 많이 나요 168인데 사실 저거보다는 구석에서 쓰면 진짜 못 봐요. 이렇게 해서 막 앞대시 아, 이런 거 섞어가지고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가는 척? 아, 이런 식으로 저런 거 해놓으면 정말 헷갈립니다. 되게 짜증이 나거든요, 이게. 저런 거 못 막겠어요. 막 이런 거 했다고 진짜. 어이, 저 어떻게 막아, 저걸? 이런 거 하는 거죠. 이번에 여기까지. 중립가드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어서 아주 무섭습니다. 중립가드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쨌건 이런 게 있다. 네. 자, 그다음 미카가 커잡 하나 때문에 미카 같은 플레이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다음 C 병의 의식이래요. 네. 이제 멀리 갑자기 전진해가지고 상대방 머리 막 붙잡고 때리는 그런 기술. 아, 저기 술이 생각보다 길어요. 네. 여기서 때려도 잡습니다. 일단 맞으면 연출이기 때문에 좋은 기술이에요. 버서커 슬래시. 아, 그냥 무조건 구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무서운 점이죠. 맞추면은 그냥 정해진 그냥 애니메이션을 딱. 네. 구석까지 가보면 이쪽 게임 저걸 말해서 많이 됩니까? 이제 신기한 이게 말하자고. 매우 좋아요. 구석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그 있잖아요. 맨날 풀피로 4칸 열심히 때리다가 V3도 한번 켰다고 이제 CA 맞고 이제 구석 가서 이제 맨날 끝나는 걸 하도 많이 당하니까. 그쵸. 아, 너무 4칸만 만나면 너무 공포증이 생길 것 같아요. 막. 아, 4칸이 무서운 캐릭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CA까지 했고요. 이제 V 기술들. 예. 가장 중요한 거죠. V 아, 스킬. 전 또 기술 이름이 또. 힘의 집약. 힘의 집약. 집약한데요. 자, 레버를 뒤로 하면 코 앞에다가 약간 충격파를 이제 날리고 그러면 안 맞죠? 좀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이렇게 하고 랩을 중립으로 하면 좀 더 멀리 랩을 앞으로 하면 더 멀리 근데 끝까지 안 가요 끝까지는 안 가네요 끝까지 어? 여기서 장풍을 몇 개 던져봐라 나도화를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해놨거든요 레코딩 아 점프를 해놨었죠? 그러면 뒤로 가서 점프 한번 하고 이렇게 아 각각 게임 자 기본적으로 안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팔이 팔에다 맞춘다. 또 우리의 팔이 이렇게 해놓으면 나는 가드한다. 이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팔이 또 그렇죠.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보고 써도 되지 않나요? 어느 정도 보고 써도 되는데 생각보다 느려요. 그래서 이걸 많이 맞추면 좋은 게 V 트리거의 성능이 매우 좋은 네칼리기 때문에 그 게이지가 세 칸이잖아요. 네. 많이 맞춰야 돼. 아 정말 억울해요. 같이 맞는데 손해 본 느낌이에요. 저거 하면. 그렇죠. 자, 통상으로 해놓고 자, 그 얼마나 차나면 생각보다 많이 차요, 우리. 지금 EX 게이지가 아니라 V 네, V를 해야죠. 통상으로. 자. 네. 아,
안 보이니까 가운데로 와라. 이게 생각보다 많이 차요. 네. 한번 맞출게요. 이게 한 칸에 3분의 1 정도는 차는 것 같은데. 3분의 1 이상? 네, 그래요. 이게 한 칸당 300인데 네. 저 100씩 차는 줄 알았는데 거의 뭐 한 120? 네, 한 120, 130 막 이 정도 차는 것 같은데요? 저 그렇게 차는 것 같죠? 오, 드럽게 많이 차네. 그리고 이 기술은 좋은 게요. 가드에도 많이 차요. 아, 가드에도? 가드에도 꽤 차요. 상대방을 완전 가드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아, 가드 많이 차는데요? 그렇죠, 가드에도 꽤 차요. 한 5분의 1씩 차네, 20씩? 20씩 차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러니까 저걸로 까두기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60씩 찬다고 볼 수 있죠. 이 한 칸당 300이고 총 900이기 때문에 네. 5, 6, 30 해가지고 한 칸당 60. 다섯 번이면 이제 한 칸 차니까요. 60씩 차네요. 그럼 뭐 한 15번 정도면은 네. 다 찬다고 볼 수 있죠. 저 까라둥이 다 하면은 괜찮습니다. 좋은 기술이에요. 캐릭터가 좋아요. 그쵸? 다른 캐릭터를 막 파다 파다 보면 막 하자 있는 캐릭터가 많은데 그쵸. 저 캐릭은 화면 팔수록 좋은 그쵸, 좋은 캐릭터예요. 네. 자, 어쨌든 이런 면에서 좋고요. 이제 V 트리거 이후에는 발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안 보여. 이게 사실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섭죠. 막 쓰던데요, 그냥? 자, V 스킬 말고 이제 V 리버설. 레버 앞으로부터 펀치 3개인데 아... 이게 발동은 느린데 상대방을 다운시키는 게 좋아요. 다운시켜서 압박을 이제 벗어날 수 있어요. 3D버스는 이제 다운이 되면 고성능이다. 그렇죠. 캔같이 다운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얘는 좀 발동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못 맞추는 경우가 거의 없죠.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는 뉴들이 막 V리버스 심하게 받잖아요. 네. 얘는 받아낼 수 있는데 캔은 너무 빨라서 받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어쨌든 이런 기술이 있다. 이런 기술이 있다. 이런 기술이 있다. 그리고 자, 제일 중요한 게 트리거죠? 그렇죠. 안내자의 목소리가 V리버설이었고 힘의 분류. 자, 갑니다. 초사연이죠, 초사연. 초사연 모드. 자, 말미잘처럼 변하고요. 네. 기본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대시거리가 증가하고요. 아, 저 대시가 미쳤어요. 자, 한번 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계속 가서. 한 번, 두 번. 두 번만에 붙을 수 있다. 미쳤다. 이게 기본 이동 속도고요. 너무 무거워요, 저거 변신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모션이 변경되기 때문에 좀 이게 좀 거슬려요. 네, 좀 공포영화하지 않나요? 저 좀 그냥 무난하게 움직임이 별로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것이 네. 이게 막 몸을 많이 숙이니까 뭔가 좀 거슬리고 공포증 거릴 것 같아요. 저것만 보여요. 머리도 좀 무섭고 머리 색깔도 막 그렇죠. 하얀색 같은 거 하면 눈 아파가지고 그리고 막 있잖아요. 그 흔든단 말이야. 막 랩 앞뒤로 막 저 변신하고서 랩 앞뒤로 막 흔들면은 머리가 막 난리가 난다. 이게 빗발이 치면서 막 뭐야 이거 렉이야 막 이러면서 막 떼지도 못하고 머리카락 때문에 네. 지금도 짜증이 나는데 미친피나 아주 그냥. 근데 저 당해봤어요. 저 랭맨 이러면 뭐. 난리가 나요. 네. 둘이서 메칼리 둘이서 막 형광색 이러면 난리가 저러다가 대시 한 번 해서 하단 증발하고 C 넣더라고요. 저러다가 야, 이게 제가 보니까 사일런트 힐 PT에서 본 것 같은 건데 아. 귀신이 이렇게 저런 걸 자꾸 해 랭맨에서 난리가 나요. 네. 네. 이런 게 이런 무서워요. 그런 거 대시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달려서 이런 게 돼요. 네. 무섭습니다. 어우, 무섭습니다. 그리고, 연습 전에는, 뭐, 이런 게 안 돼. 네. 된다! 기본적으로, 기본기의 경직이 늘어나요. 상대방을 때릴 때. 그래서, 모든 기술들이 다 무서워져요. 중펀중펀 같은, 뉴만 할 수 있었던 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데미지도 60. 70. 70. 와. 자, 이것도. 120. 히트수도 늘어나게 사실 기본적으로 모든 기술들의 성능이 다 좋아져요. 좋아집니다. 이거 결기 이것도 -4에서 3으로 바뀌어요. 오. 이러면 캔이 못 때려요. 그렇죠. 이거 하고서 승용권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거를 막 해놔요. 애들이 막 해요 진짜. 맞으면 그냥 뭐 CA 쓰면 네. 되니까 막 해요 그냥. 아 그럼 그래도 한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가다가 반격할 생각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한 번 더 하다가 어? 이제 반격해야지 이럴 때 승용권 쓰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몇 번 만났는데 가만 안 좋아요. 무섭죠. 자 그리고 아주 무서운 게 기본적으로 CA도 또 데미지가 높아지죠. 아시겠지만 또 무섭게 좀 빵 데미지 높아지죠. 80년. 그리고 기본적으로 CA를 노멀로 맞추면 일단 구석으로 가긴 가는데 긁은 다음에 거리가 벌어져요. 이제 긁고 깨끗이 한번 하거든요. 관리가 저렇게. 아 그러네요. 그래서 대시에도 이게 빨리 못 붙는데 이거 하고 하면 아 너무 공포야. 이거 딱 눈앞에 떨어졌던 것 같아요. 상황이 엄청 좋아요. 대빵하고 또 붙어있게 붙어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다 좋아집니다. 아주 사기, 좋아요. 사기해요. 기본적으로 아주 사기성이 높아지고 타겟분도에서 이런 거 많이 쓸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이런 거 해놓고 이런 거 하잖아요. 아 맞아.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 약간. 아 이거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살짝 뒤로 간 다음에 전가대 섞고 이거 무조건 비비고 섞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안 보여요? 어쩔 거야 이거. 그다음 네. 죽어야죠. 죽어야죠. 위험하죠. 비빌 겁니다. 워르겐이 없으면 죽어야 네. 됩니다. 무엇보다 이 캐릭터의 V트리거는 무한이다. 그렇죠. 무한인 게 정말 좋아요. 무한이다. 기본적으로 V 리버서를 못 쓰는데 근데 어차피 워르겐이 있어서 상관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내가 뭐 3프레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자 이거는 똑같아요. 그렇죠. 무한이다. 근데 이게 뭔가 판정이 겁나 무서워요. 같이 내밀질 못하겠어. 약간 변신하면 진짜 판정이 좋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모으기 시간이 사라집니다. 캔슬했을 때만 똑같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으고 있다가 앞으로 하면은 이 기술이 나가는 건 똑같아. 원반의 인도가 근데 그냥 장군이랑 똑같이 이렇게 앞뒤로만 이렇게 한다고 나가진 않고 캔슬로 쓰면 앞뒤로 나가요. 그래서 좋은 게 정말 이때부터는 안 모으고 앞으로 가면서 이 원반의 인도를 주입을 할 수 있겠네. 원래 이렇게 모은 상태로 계속 주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가면서 주입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앞으로 가면서 이러고 하면 이거 되게 좋아요. 이러면은 그냥 나갑니다. 어려우면은 아두겐으로 써도 됩니다. 이렇게 주입으로. 근데 이러면은 이제 워리들이 나가는 거 있죠. 네. 해야 되니까 이러면서 앞으로 가는 거죠. 엄청 무서워요. 어쨌건 네. 이런 특징이 있다. 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설명 끝났으니까 콤보 한번 볼까요? 콤보 한번 보죠. 제가 콤보를 하나 잘못 보낸 것 같은데 캐릭터를 선생님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캐릭터를 제가 말씀. 자. 캐릭터 선택을 한번 가볼까요? 캐릭터를 네칼리로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서서 중킥 앉아 중펀치 약이나 EX 원반의 인도 저거 뭐 기본 콤보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 믿고요. 네. 자, 그리고 많이 맞았거든요. 지금 램프업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램프업을 해놔야지 이제 로딩이 짧아집니다. 자, 파란색으로 아까 랜선을 뽑아놓고 하니까 렉이 갑자기 렉이 엄청 심해져가지고 힘들어요. 모기가 좀 있지만 제가 요즘에 좀 모기 캐릭터 좀 했거든요. 그렇죠. 모기도 잘합니다 요즘. 자 한번 움직이시나요? 아 움직여집니다. 아, 되죠.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성공. 네. 자 서서 중 앉아 중 약 EX 원반의 인도인데 EX 되고요. 아, 이건 데미지를 주면서 좀 네. 구석으로 간다.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서서 중 앉아. 어 잠깐만. 키가 아, 키를 바꾸세요. 키가. 키를 바꿔야겠네요. 키가 잘 돼? 아 가시는데요? 아 되나요? 잘 되는데요? 하죠? 아니요 중 키. 아 약으로 여기서. 아니 잠깐 뭔가 콤보를 창조해내고 있는데요? 창조해내고 있는데 뭐지? 저 EX로 한번 해볼까요? 아 제가 또 성공했을 때 빠르게 다음 걸로 넘어가줘야. 아니 근데 잘해요 이제 모기. 모기 잘합니다 선생님 저 이제. 자 EX 영맹학 여기를 넣는 짤짤 콤보예요. 네. 이거 아니면 요건데 네. 그냥 짤짤이면 됩니다. 자, 맨 마지막이 앉아 약펀치나 서서 약펀치로 끝나면 돼요. 네. 아, 이것도 되고 뭐 하단에서 쓰고 싶으면 이걸 해도 네. 되는데 발동은 이게 3으로 빠르니까 빠른 발동 짤짤 발동 다시 한번 아니 저 기상할 때 많이 진짜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거의 주임 녹등도 뭐 이런 걸 해놓구나 근데 이런 걸 해놔요. 자, 해보죠. 짤짤 어? 아니 아니 킥으로 쓰는 겁니다. 아, 한 번만 더. 성공했을 빨리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 아! 되는데! 안 됐죠. 됐네요. 좋아요.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 카운터 적용. 카운터 적용인데, 이거를 잠깐 끄고 카운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 카운터 이거. 빵! 이거 아니면 요거. 이 둘 중에 아, 하나. 아, 다 저어도 돼. 저 콤보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자. 이게 되는 거예요. 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콤보가 여러 가지 된다. 그냥 보여드리는 아니, 거예요. 아니 중 같은 콤보가 이것도 돼요. 중단해서 보고 있다가 바로 이게 돼요. 아니 해놓으면 그냥 뭐 할 때마다 다 모으고 계세요. 아 이런 사기캐가 야그기 이런 사기캐 아니면은 사실 이거 경직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가지고 네. 이것도 맞아요. 아니 이런 거 이거는 되나 좀 짧은 거 같아요. 이거는 제가 안 해봐서. 안 되는 것 같네요. 자 해볼게요. 네. 그러면 강킥 또는 중단에서 약으로 원반의 인도 밑에서 해볼게요. 강킥부터 해볼까요? 네 강킥부터 하죠. 제가 카운터를 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점프했다가 내려오면서 아무나 누를게요. 네. 어이? 생각보다 느려요. 아, 생각보다 느리네요. 네, 훨씬 느려요. 약으로. 약으로. 아우, 되게 느리게 써야 되는데. 자, 그러면 중단. 대각선 아래 한 번씩 해보세요, 일단. 자, 이거 먼저 맞추는 거예요. 아, 이것도 느린데요? 되게 느리게, 되게 느리게. 공중에서 맞아. 너무 느리네요. 어? 아, 맞아. 이걸, 이거는 빠르게 하고, 이걸 느리게 해야 되는데. 좋아요. 좋네요. 아, 이게 생각보다 진짜 느리네요. 엄청 느리다. 버디 느낌인데, 버디? 그렇죠. 엄청 네. 느리다라는 거예요. 어쨌건 그냥 견제로 막 내밀었는데, 오, 맞았다. 근데 나 트리거 또 없네? 쓸 게 딱 게 없잖아. 네. 그럼 모으겠다. 이거 한번 보여줄 거야. 어, 겁나 늦게 나갔네. 자, 그 다음에 4번 보여주세요. 4번. 자, 좀 어려운 거부터 이제부터. 이제 3번. 여기까지예요. 중으로 밟는 거, 중. 이게 스파포에서 이 분류를 했던 사람들은 좀 익숙할 거예요. 그러니까 강펀치에서 중으로 밟으면 똑같이 이 네. 분류도 중으로 밟는 게 있었고 이규에 앉아 중펀치가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아. 모션만 다르지? 근데 이게 난이도가 훨씬 쉬워진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점프 강펀치. 서서 중밟기. 앉아 중에서. 아, 이 정도는 쉽습니다. 그렇죠. 자, 해볼까요? 2피로 갈게요. 2피에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자 점프. 아, 제자 점프 없겠네. 아, 좋아요. 와! 그럼 마지막으로 EX만 해볼까요? 네, 아, 좋습니다. 데미지 주는 거니까 다시 해보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갑자기 꼬였어요. 아! 안 되죠. 자, 구설합니다. 아, 자, 할 수 있어요. I can do it. 아! 왜 안 나! 아! 아! 되죠. 마지막 기회를. 마지막 기회, 마지막. 아, 마지막 기회. 마지막. 안 됐어요. 자,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5번 넘어갈게요. 아, 처음에 됐는데. 5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처음에 됐는데, 아. 카운터 전형이고요. 자, 서서강키 카운터. 아, 처음에 됐는데. 자,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아, 처음에 됐는데. 자, 카운터는 1티로 발동, 그 다음 대시 하는 거예요. 아, 대시. 왜냐면은, 자, 원래 여기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네. 이 중간에 풀을 트리거로 없애고, 그 다음 대시 하면 들어가요. 아. 근데 이게 좀, 저 잘못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저 맨 마지막에 약 명명한 별기를 빼야 되는 거고. 아, 없죠, 저게. 그래서, 자, 강킥, 대시.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좀 더 쉽게 해봤습니다. 데미지도 나쁘지 않고요. 괜찮습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저게. 자, 그러면은. 저게 될까? 저걸 할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낙법. 함. 뭔데, 강펀치. 자, 자, 갑니다. 점프한 다음에 제가 공격 한번 해볼게요. 각킥부터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좋아. 여기까지 좋아. 좋아. 그냥 갑니다. 네, 다시. 아, 너무 웃겨. 다시. 그냥 캔슬로 바라는데요. 아, 저 여기까지 좋아. 이거. 했는데. 자. 아! 왜 안 나가? 아, 국민 콤보인데. 아, 아쉽네요. 손이 느립니다. 자, 다시 한 번. 아, 이게. 이걸 못하시네. 이거. 아, 앉아 중에서 이거 좀. 아, 이게 안 되는데? 이것만 해볼까? 손이 너무 빨라야 돼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어디 두 바퀴 돌리죠, 이걸? 이겁니다. 사실 제가 캔 중발 CA도 두 바퀴 돌리는 것 때문에 못해요. 아, 그렇군요. 네. 두 바퀴 돌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모든 격투 게임의 기본이기 때문에 두 바퀴 돌리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 한 번만. 한 번만 더. 오! 멋있는 거. 와, 늦게 친 소리 있어요. 아~ 자, 어쨌건 네. 제가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어렵네. 끝내는 걸로.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두 번 돌리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사람 손으로. 어, 자. 자. 이거죠? 이거예요. 아, 이거. 그게 어렵진 않은데. 그런 거예요. 어쨌건 뭐 그런 거예요. 어렵진 않은데. 한 번 더 하면 안 될까요? 한 번만 더 할까요? 한 번 더 해요. 구속으로 가서. 한 번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좀. 오! 오! 와!
자, 이래서 여러 번 허벌을 연습하게 되죠. 아, 두 바퀴가 안 돌아가, 두 바퀴가. 허벌을 연습하게 되면 다른 게임에 이제 익숙해지지. 1패에서 두 바퀴 돌릴 일이 1격기 말고는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손이 갑자기 퇴화돼버린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사실 길티가 좀 더 콤보 자체는 어려운데 네.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게틀링 콤보로 따다닥 눌러주는 게 있어서 네. 따다닥 하면서 방향키를 같이 입력하는 게 좀 헷갈리는 거지 이렇게 레벨 두 바퀴 돌린다든지 막 그렇게 중간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죠. 어쨌건 오늘 네칼리를 한번 네. 잠깐 변명해 봤지만 오늘은 그쵸. 스파 방송이라는 거 그래서 네칼리를 잠깐 알아봤는데 네. 네칼리가 역시 빠지는 게 없는 모든 게 다 있는 캐릭터. 장풍만 없는 것 같은데 V스킬로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장풍도 V스킬을 같이 맞추면은 레칼리가 좀 이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도 돼요. 예, V트리거 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레칼리가 충분히 좋은 캐릭터다. 좋은 캐릭터입니다. 이걸 알아보면서 1부에서 저희는 레칼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개를 해봤고요. 네? 2부에서는 오랜만에 하는 가즈뉴스 그렇죠. 가지고 시청자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5분에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